과학 아궁선.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궁선 준보쌤이에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 달걀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닭이 먼저인 것 같아요? 달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도 들리는 것 같고요. 닭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어떤 게 먼저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달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고 닭이 또다시 달걀을 놓기 때문이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닭처럼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닭의 한 사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인데요. 알은 한쪽 끝이 뾰족한 공 모양이에요. 그리고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죠. 이러한 알을 어미 닭이 약 21일 동안 품으면 병아리가 부리로 껍질을 톡톡 깨고 나오게 되죠. 다음은 병아리입니다. 병아리는 몸이 솜털로 덮여 있고 볕과 꽁지깃이 아직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암수를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다음은 어린 닭입니다. 어린 닭은 몸에 깃털이 나기 시작하고 머리에 작은 볕이 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 자란 닭인데요.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벽과 꽁지깃이 보이죠. 그렇다 보니 암컷과 수컷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알을 낳는 동물은 닭 외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로는 개구리, 뱀, 붕어 등이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개구리의 한 사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구리도 닭처럼 알을 낳아요. 하지만 알을 낳는 장소가 바로 물입니다. 물에 낳은 개구리의 알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투명하고 가운데 까만 정 같은 것이 보이죠. 이 알이 부화하게 되면 물고기 같은 올챙이가 되는데요. 올챙이는 점점 자라서 뒷다리가 생기고 이후에 앞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점차 짧아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의 모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뱀도 알을 낳고 새끼 뱀에서 다 자란 뱀으로 성장해 갑니다. 닭의 한 사리와 개구리의 한 사리를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통점으로는 개구리와 닭 모두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차이점으로는 개구리는 물에 알을 낳지만 닭은 땅에 알을 낳습니다. 선생님과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다 자란 암탉이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어린 닭을 거쳐 다 자란 닭이 되는 닭의 한 사리 과정을 보며 생명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알을 낳는 동물은 종류에 따라 알을 낳는 장소, 한 번에 낳을 수 있는 알의 수, 크기, 모양이 달라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알을 낳는 동물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있으니 스마트 기기나 동물 도감을 이용해서 친구들이 더 많이 알아보면 더욱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아궁선 선분과학.